네, 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번 시간은 공채 엑스파이 시간으로 꾸며지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은요. 스카우트의 신미경 컨설턴트,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은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요즘 올림픽이라서 뭐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고 계실 텐데 네. 우리 두 분도 어떻게 올림픽 경기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신청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제가 또 핸드볼, 여자 핸드볼 경기를 보면서 완전히 환호했습니다. 네, 그 생순을 잊지 못하고 영화. 예, 예. 네, 그 환호를 했고, 예. 또 뭐 제가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여자 양궁. 예, 여자 개인 양궁. 개인 양궁? 예, 개인전에서도 반드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스포츠 매니아신데요? 네. 예, 그래요. 자, 이은정 기자님은? 네, 저는 회사에서 철야로 이제 돌아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런던과 시차가 반대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좀 화가 났을 때 이 박태환 선수 이 실격 처리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 회사에서 IOC에 전화하라고 홈페이지 찾아내서 막 난리를 쳤는데 다행히 그래도 은메달을 따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니, 그게 뭐 저기 판정 번복이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기 스트레스도 받고 좀 그럼요.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네. 400m 금메달 딸 수 있었거든요. 막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우 스트레스 받아. 하여튼 남은 경기 잘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알아볼 기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신미경 컨설턴트. 네, 오늘은 대한항공 하반기 공채 전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또 회사에 대한 이해와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대비 체크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여름 휴가철이라서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이 항공사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그 메이저급 항공사가 대한항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공 분야 지원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서비스 마케팅 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서비스 마케팅 학회에서 약 100여 명의 마케팅 전공 교수와 실무 마케팅 전문가들이 기업의 고객 만족 성과 그리고 재무 성과, 발전 가능성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한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대한항공 그 올해 하반기 채용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대한항공은 그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작년과 대비한다고 한다면 9월 말경에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일반직인 일반 분야와 운항 관리 파트, 그리고 기술직으로는 항공 기술과 항공 우주 분야, 전상직 사원까지 2011년과 동일하다면 전체 200여 명 내외로 채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수 그리고 이중 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항공 우주 분야 지원자의 경우 부산 근무 가능자를 채용한 바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지원 가능한 전공을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나는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동 필터링 되어 서류가 읽히지도 않고 또한 그 적합차만 선별되어 인사 담당자에게 서류 검토 단계를 위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부터 채용이 시작된다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 공채 전략, 대한항공 쪽 좀 살펴볼까요? 네, 대한항공 공채 전형 첫 번째 쏙쏙 키워드 보시면 살펴보시죠. 외국어 능력은 필수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뭐 항공사인 만큼 지금 외국어 실력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로 첫 번째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외국어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먼저 대한항공 전형 절차를 말씀드리면 타 기업과는 다소 상이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형 기간이 길고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서류 통과 후 인적성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순서가 아니므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간을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류 전형을 거치면 실무 면접으로 개인 PT 그리고 개별 역량 면접, 집단 토론이 이어지고 제2 외국어 구술 테스트가 치러집니다. 실무 면접 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칼사시라고 불리는 대한항공 인성 직무 능력 검사를 치른 후 마지막 임원 면접, 영어 구술 테스트를 보게 되죠. 단 그 제2 외국어 구술 테스트의 경우에는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그리고 불어, 독어, 서바나어, 포어 등 해당 전공자에 한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를 좀 알아보면 외국어가 이제 항상 필수긴 한데 꼭 잘하지 않아도 네. 뭐 다른 거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여기 항공회사는 그냥 대놓고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 잘해야 되나요?
잘하면 잘할수록 뭐 좋은 거겠지만은 서류 통과 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면접에서도 임할 수 있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뭐 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어학 실력이라고 하는데 점수로도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 평가에서도 면접시에 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조건보다도 필수 역량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원 시 그 토익 점수가 기준에 미달되면 당연히 지원할 수 없고요. 자동 필터링 됨으로 기대해 볼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킹 점수도 대체 그 스피킹 점수로도 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격 요건은 토익 750점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탭스 630점 또는 IBT 87점 이상이어야 되고 어학 성적은 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자기소개서 전략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대한항공 자기소개서 전략은 두 번째 속속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네, 뭐 간단하게 올라왔습니다. 팀워크 중요라고 나왔네요. 네. 네,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조직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을 뭐 선호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사는 조직력이 특히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조직을 중시하고 적응력이 강한 사람을 선호하는데요. 그 대한항공의 업계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조직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장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면접장에 한번 가게 되면 그만큼 분위기, 조직 분위기가 어떤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해서 저도 면접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고 지원자들에게 추천을 하는데요. 네. 개인 성향이 강하고 텃세를 부리는 그 직원이 아니라 최근 대한항공에서 중요시하는 인재는 그 한 개인의 성과 창출이 아닌 동료와의 협력과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조직 성과를 이루는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스킬적인 면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직의 내부 그리고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성을 그만큼 중시한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속속 키워드는 정말 말 그대로 속속 잘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래요. 예. 그러면 자기소개서 상에서 이런 점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좀 팀이랑 잘 융화가 돼가지고 좀 협력을 잘하는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거는 분명하게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대한항공에서 그 서류 전형상에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재상에 입각한 자기소개서 작성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서류상의 항목에서도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에 적합한 그 사례를 접목해야 됩니다. 모든 질문은 이미 인사 담당자가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회사 선택 이유와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창의성, 국제적 감각, 그리고 서비스 적합성,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작성 방법은 지원자가 작성한 사례에서 한 번에 그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보여주면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없는 나열식형 작성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예를 들게 된다면 지원자의 그 서비스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상황에서 진취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성실성 등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노출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는 이 서비스 적합성 항목에서 일본 소재 호텔에서 한 달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인턴 신분이고 그리고 타국인이지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을 도왔던 그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진정한 서비스는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행동을 담는 것이라는 그 표현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서류를 작성하면서도요, 내가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기소개서는 또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만 제대로 작성해도 합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대한항공 또한 진취적인 자세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직업관 등을 어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개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얻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직에서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채용함으로써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면 좋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추후에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고 그리고 그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대한항공은 이제 조직과 좀 융화가 좀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윤정 기자는 일단 뭐 의상은 좀 튀지만 조직하고 융화가 잘 되는 편이시죠? 네, 저는 이제 한 7, 8년 차 되는데요. 처음에 입사 초기 때 좀 하수일 때는 회식을 잘 가거나 뭐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조직의 융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좀 있어 보니까요. 꾸준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자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제가 발랄하고 사교성이 좋습니다도 있지만 네. 이런 거 어필할 때는 꾸준 일을 도맡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성실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니, 위에서 네. 근데 뭐 혼자만 너무 이렇게 예쁘고 의상이 튄다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아, 네 평소엔 이러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요. 네 방송형이래요. 네. 근데 이윤정 기자처럼 이렇게 공주같이 생겨가지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열심히 하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더 좋아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심의경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저는 융화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려는 성향인 것 같은데요. 네. 주로는 그 소통이 잘 된다. 저 사람은 참 말이 잘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우선은 먼저 들으려고 노력하는 예,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뭐 얘기를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먼저 듣고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유지를 하다 보면 아 소통이 잘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여겨집니다. 좋게 네.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남이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약간 소극적인 그런 스타일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아유 그렇지는 않겠죠. 네. 신명 컨설턴트. 네, 사람들의 이렇게 지혜가 참 네. 네, 부럽습니다. 회사에 잘 융화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바로 이어서 인적성 검사 대비 전략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인적성 검사 전략은 세 번째 속속 키워드로 확인하시죠. 5% 미만이라고 네, 나왔습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요. 네. 탈락률이 뭐 별로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탈락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는 그 1차 실무 면접 통과자에 한해서 최종 면접 실시 전에 인적성 검사가 그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인적성 검사인 그 칼샷은 2005년에 도입한 대한항공만의 그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성면에서 주의를 요하는 영역이 특별히 그 부각되거나 신뢰도가 낮게 측정되지 않는 한은 탈락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본 검사는 지원자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요. 칼샷. 네, 칼샷. 이게 어떤 능력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네, 이 칼샷은 예, 그 임무 유형 그리고 직무 적성 부문에 대한 평가로 인재상과 기초 직무 역량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각 정확성 그리고 언어 유추력, 언어 추리력, 응용 계산력 등을 평가하는 지적 능력 부분과 주어진 자료에 대한 그 판단력과 직무 또는 상황 판단력을 평가하는 실무 능력 부분 그리고 인성 검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탈락률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사전에 자기 혼자 준비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의 경우에도 이제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아무래도 적성을 중시하는 대한항공의 특성상 일반직을 지원하더라도 그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직무를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어떤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본 상태에서 서류와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칼샷은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지만 최종 임원 면접 시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차후 직무 적합성에 활용이 돼서 직무 그 배치에도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대한항공 하반기 공채 전략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한항공은 전 세계와 사람을 잇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 또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융화되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사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진취적인 성향과 개방적인 자세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해외 경험이 없거나 대한항공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입사를 정말 하고 싶다면 회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섭렵한다는 자세로 항공 운송 업무 그리고
현업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업계를 제대로 공부하는 열정이 가장 입사 시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팁까지 꼭 챙겨가시고요.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하반기 공채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캐스터 지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